몸이 불편한 장애인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. 최근 두 달 사이에 광주 시내 학교 두 곳에서 연이어서 장애 학생이 숨지거나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. 이계상 기자입니다. 지난달 말 광주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박모 양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. 지체장애 2급인 박 양은 감기약을 먹고 보건실에서 쉬고 있다가 몸 상태가 나빠져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. 장애 학생의 병력 관리가 되질 않다 보니 보건실에서도 제때 제대로 된 의료적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. 저희가 만약 이 아이가 그 전에 사전에 병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이 아이를 혼자 놔뒀거나 뭐 이러지도 않았을 거고. 이달 초에 또 다른 장애인 학교에서는 초등 2학년인 박모 군이 통학 버스에서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. 박 군은 갑자기 청색증을 보이며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이렇다 할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. 교내나 등하굣길에 비슷한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부모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어두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부모가 공개를 꺼려하는 것과 교육청이 장애 학생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책을 쓴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. 이것은 교육청 자체가 장애 학생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무시하는. 장애 교육 전문가들은 특수보조 교육 인력을 확충하고 개인별 질병 이력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장애 학생들의 건강권이 최소한이라도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.